just take a ride downtown. Well, I don't know about that, but can you help me first to get these boxes down? Well, I don't know about that. We have the whole day now just to...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여기 데카트론이 있어서 왔는데, 데카트론이 캠핑, 등산, 백패킹 이런 아웃도어 용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생산해서 가격이 되게 싸요. 스포츠계 이케아라고 하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사이클이에요.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전거도 많이 하는데 다리가 짧아. 오, 된다 된다. 오! 아씨, 여기 와서 운동을 하게 될 줄이야. 이렇게 예쁘게 캠핑 장비들도 많아요. 이거 좀 눈에 들어온다. 이런 행어 중에 높이가 이렇게 낮은 건 또 처음 봐요. 되게 미니미하다. 높이가 한 뼘 반 정도 되는데 이런 미니미한 거는 또 처음 보네. 되게 귀여운 행어를 봤어요. 캠핑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수레. 이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7만 5천 원이래요. 엄청 큰 텐트도 있어요. 야자수다. 오. 오! 4인 가족이 쓰기 되게 좋겠다. 여기도 방. 여기도 방. 맞네. 4인용 공기주입식 텐트래요. 설치도 편하고, 분리된 공간도 있고. 아, 캠핑 마려워. 여기 보니까 하이킹, 트레킹 목록이 쫙 나와요. 제 주특기죠. 엄청 많다. 환초우이. 환초우이는 진짜 꼭 필요해요. 여름에 특히. 봄에도 막 하이킹 하다가 갑자기 비 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몸 다 젖으면은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해. 이렇게? 오, 목줄도 있어요. 딱 이렇게 우비 쓰면은 등산할 때 비 안 맞고 엄청 좋거든요. 여기에 스틱도, 접이식 스틱. 저는 솔직히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써보니까 얘가 더 저렴하거든요. 2만 원대야. 근데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스틱 썼다가 여기 사이에 얼음이 굳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엄청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슬라이드 형식보다 폴딩 형식을 더 좋아해요. 근데 얘가 좀 더 비싸지. 6만 1000원, 2만 원. 여기 등산 스틱도 있는데 여기 친절하게 스틱 비교도 나와 있어요. 헤드랜턴도 엄청 많아. 오, 안전등, 비상등. 와, 이거 진짜 밝다, 이거는. 보자. 모자도 비 오는 날씨, 날씨 좋을 때 UV 차단, 방수, 뭐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가격도 얼마 안 해. 다 2만 원대야. 와,
가방 종류도 엄청 많아요. 리터 수별로 있어. 30, 40. 이렇게 20리터짜리도 있고, 저는 보통 20 내지 30이 적당한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다르네. 91,000원, 이런 건 5만원. 어? 재고 정리. 딸이 6만원. 6만원이에요, 6만원. 애기들 가방도 있다. 4,600원, 아동이네, 아동. 4,600원, 13,000원. 아, 엄청 귀여워요. 4,900원. 노란 거 한번 해볼까요? 노란 거 예쁘다. 스포츠 리더의 추천 상품. 짠, 노란색. 원래는 우비 안에 가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산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세요. 만원경도 팔아. 야생동물 관찰하라는데. 와, 경관 볼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좋겠다. 물병도 되게 많네.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이래요. 만원. 만원. 그래, 안 돼. 이런 것도 필요해. 백패킹 가서 잘 때. 안 돼. 좋은데. 5,000원밖에 안 해. 5,900원. 뭐 별게 다 있네? 가방 커버도 있고, 레인 커버에 나침판도 있고, 카라비너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68,000원. 세트인가 봐요. 조끼 완전 내 스타일인데? 치마야? 오, 치마 바지. 엄청 편하겠다. 가려줄게. 어, 마네킹도 제가 아까 썼던 노란 가방을 메고 있어요. 역시 너도 트렌드를 아는구나. 이야. 옆에는 트레킹화 되게 되게 많아요. 우와. 이 신발 매장인데? 이쪽은 여성 트레킹화. 옷이랑 같이 매치할 수 있게 양쪽에 있구나. 이제 봄이니까 화사한 옷들이 되게 많아요. 재고 정리라 33,000원밖에 안 해요. 오! 짠! 오, 착 붙어요. 엄청 편해. 러닝할 때 되게 좋겠다. 운동할 때, 등산할 때, 운동할 때, 러닝할 때 이럴 때 좋을 것 같아. 기능성 반팔에 바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반바지로 변신을 한대요. 아, 오, 신기해. 여기 지퍼로 긴 바지였다 반바지였다 이렇게 되나봐요. 여기는 신축성이 좋은 바지들. 등산에서 신축성 또 빼놓을 수 없지. 반팔 엄청 조그매. 여기 스패츠랑 체인. 아이젠 있어요, 아이젠. 겨울에 아이젠 꼭 필요하고, 눈 덮일 때 스패츠 진짜 필요하거든. 아니면은 옷 사이로 눈이 다 들어가가지고, 얘도 체온을 아사가요, 아사가. 통기성 좋은 깔창도 있고, 다 등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도 엄청 많네요. 양말도 엄청 많고. 없는 게 없네, 진짜. 중등산을 한번 볼까? 발목 보호되고 방수되는. 나는 7 사이즈? 6.5? 5.5인가? 나? 그치, 5.5. 신발이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밑창도 짱짱하고. 러닝.
이거 무지 삐뚤어졌지야. 어머, 머리가 너무 작구나. 어이구. 왼손은 거들뿐. 오, 우와. 우와. 이만큼밖에 못하네. 오늘 저랑 데카트론 구경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 엄청 재밌었어요. 여기가 다양한 제품이 한 곳에 모여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놀랬거든요.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즐거웠다.